국제유가가 3개월 만에 재차 배럴당 $120를 넘겼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이란 제재 가능성이 다시금 커지면서 올여름 국제유가가 $150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고유가는 잡힐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제 유가가 다시금 $120 선을 재돌파했습니다. 얼마까지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입니다만 장기적으로 좀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요.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언제까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뭐 당분간 뭐 올해까지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뭐 주변에서 뭐 $140다, 뭐 골드만삭스는 $160까지 네.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WTI 선물 지수가 지금 배럴당 $120를 돌파했는데 휘발유 재고가 줄어든 것이 가격 상승의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의 자료를 보면 일주일간 미국 원유 재고는 202만 5천 배럴 증가는 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재고가 81만 2천 배럴 감소를 했습니다. 정제유 재고는 259만 배럴로 늘어는 났습니다. 지금 가격 상승에도 휘발유 등의 수요는 계속 시장에서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공급 쇼티지에 대한 우려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WTI 그리고 브렌트유 가격이 지난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로부터 30%가량 급등한 상태고요. 휘발유 가격도 지금 역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유가 상승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공급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OPEC 플러스에서 하루 64만 8천 배럴까지 증산을 하기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는 지난 합의 때 43만 2천 배럴 증산하기로 했던 수치보다 30만 배럴 정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전체적인 유가 사용량의 약 0.7% 수요를 조금 커버를 할 수 있는 수치인데 사실상 러시아의 감산량이 지금 증산량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는 하루 100만 배럴씩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크게 뭐 공급이 유의미한 어떤 시장에 영향을 끼치겠다라고는 조금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계속 EU가 이 러시아에 대한 원유 수입 자체를 계속 제한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뭐 하반기에는 300만 배럴까지 감산을 하겠다라는 계획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유가 상승 기조는 좀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제유가가 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상승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글로벌 전망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네, 뭐 추가적으로 러시아의 내부적인 상황이라든지 네. 뭐 중국의 봉쇄 조치 뭐 이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보자면 네. 또 최근에 오늘 어제 있었습니다. 미국의 LNG 터미널에서 또 화재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들이 천연가스는 대표적으로 휘발유의 대체 에너지라고 불리고 있는데 또 화재가 네. 생겼기 때문에 유가를 조금 잠재우기는 또 어려울 것 같고 러시아 내부적으로도 현재 노르웨이 연안에 이 석유와 가스 근로자들이 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총 근로자 수 8,000명이고요. 이 중에 한 700여 명이 지금 파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또 러시아 쪽에서도 석유라든지 가스 생산에 조금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중국의 봉쇄 조치가 뭐 오늘 또 일부 지역의 봉쇄는 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코로나는 언제쯤은 종식이 될 것이고 점차적으로 중국의 봉쇄가 해제가 되는 부분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휴가철에 드라이빙 시즌들이 오고 있는 것들을 봤을 때 유가는 당분간은 조금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수요 자체가 앞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해제도 기다려야 되고 성수기 시즌까지 감안을 했을 때 유가 상승 기조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유가가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투자자 분들께서는 어떠한 좀 선택을 하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 될까요? 유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이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네. 주게 되는 거고요. 양적 긴축이라든지 금리 인상 속도에 계속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금리가 계속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네. 당연히 시장은 쪼그라드는 거고 이 투자 심리도 계속 악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 국면에 갈 수가 있고 현재 스태그플레이션이 닥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뭐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뭐 퍼스널 모빌리티라든지 뭐 전기 자전거라든지 이런 쪽으로 단기적인 수급 흐름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대체 에너지라는 뭐 LNG라든지 뭐 태양광과 풍력 그리고 뭐 원전 등은 뭐 정책 수혜까지 계속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장기적인 시선을 두시는 게 현명한 투자 판단일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최근 또 전기 자전거 관련주들이 또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역시나 뭐 대체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아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고유가가 사실 지금 같은 시장에서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게 인플레이션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도 뭐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조금 그러한 시그널을 내비쳤고요. 네. 그리고 내일도 중요한 발표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에서 해당 부분을 굉장히 긴밀하게 기다려보고 있는 것 같고요. 8.3%대 인상 이하로, 8.3%대 물가 이하로 조금 발표가 된다면 미국 증시의 어떤 탄력 기회가 조금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은 뭐 결정하기에는 뭐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가 지표가 또 높게 나온다면 국내 금리 인상 영향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ECB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11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조금 막을 내리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로존의 금리가 오르게 되면 미국 쪽의 채권 가격이 조금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 수익률에 대한 매력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뭐 대차대조 표 축소 이런 것들 조금 확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